해석이 현대정신에서 얘기하는 maturational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환자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서 그 가설을 검증해 가고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어떤 가설을 가지고 있는 이 가설 중에 어느 경우에는 환자 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심증을 환자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때 언어로 표현된 해석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통찰이 오죠. 이건 특히 분석가 입장에서는 아 이건 틀림없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야라는 굉장히 강한 컨빅션이 오는 경우가 있죠. 아 이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한테 큰 깨침이 왔어요. 큰 깨침이 왔는데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무도 이 트루스,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나만 깨쳤어요. 나만 깨쳤는데 이걸 나 혼자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은 생각보다 크다고 보여요. 임상 실무에서는. 그래서 내가 좋은 깨침이 있을 때 이걸 말해주고 싶은 욕구. 근데 임상에서는 이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 특히 프리에드퍼런 환자들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환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통찰이 왔을지라도 이 통찰을 언어로 표현해서 환자에게 전달했을 때, 환자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식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걸 감당할 만한 이고 스트렝스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인사이트를 줌으로써 이분은 이걸 견뎌낼 수 없어서, 치료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서 치료가 파괴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은 트루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트루스가 어떤 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한다고 할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데 힘들고 아픈 분들에게는 어떤 면그 트루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찰이 반드시 내가 만나는 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애적인 어떤 견해예요. 아무리 좋은 해석, 아무리 좋은 통찰도 환자에게는 현재를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이 굉장히 너무도 아픈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은 전달해서는 안 되는 이게 아무리 훌륭한 해석일지라도 보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보다 해석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capacity가 저는 어떤 분석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중증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이건 아주 해석하지 충분한 인사이트를 가졌지만 환자에게 내가 가진 인사이트를 전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걸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떠면 해석을 전달하지 않을 수 있는 커패시티가 그런 능력이 우선 길러져야 되는. 이걸 기르지 않고, 내가 가진 통찰이니까, 이건 좋은 거니까, 이건 사실이니까, 사실은 당신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한다면, 현대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maturational interpretation,
환자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때만 해석을 한다.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때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어떤 원리라고 생각이 돼요.